뭐 하시잖아요? 뭐 만들지? 장미. 저는 그냥 이렇게 막 만들거든요. 접어서 계속 그냥 아무렇게나. 네, 편하신 대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첫 번째 바깥으로 살짝. 이제 얘가 찢어져가지고. 배를 두 겹으로 하는 게 좋아요. 바깥에 돼요? 네. 여러 송이를 묶으면 이게 더 예뻐요. 여기를 빵끈 같은 걸 묶으시면. 아르르네. 그것도 쉽지가 않네, 난.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마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마른 상태. 이렇게 비녀처럼. 머리 좀 잡지. 네. 그게 머리에 비녀처럼 이렇게 꽂아주더라고요. 꽂아준 그림을 봤어요. 어떻게 꽂지? 블랙이 너무 약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능숙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베테랑 선생님과 아직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는 초보 선생님. 모두가 섞여 이끌고 돕는 사이 이들은 함께 한 걸음씩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숲놀이 코디네이터인 황경택 씨는 그것에 더해 새롭게 개발한 놀이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는데요.